너무 시끄럽다. 이 금쪽이 나 원래 여자들 목소리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쨍쨍인데 난 나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 반장님 신청곡 맞습니다. 그럼 묻지 마라. 예? 신청곡 맞습니다. 노래 부르면 내린다니까요. 아, 진짜 전철 나원님. 아, 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그 네, 맞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아, 예. 아, 아, 저 와, 귀 터질 뻔. 이거 나만 시끄러웠나요? 아, 진짜예요? 아니, 나만 시끄러웠나요, 이분? 아, 저도 시끄러워. 다 시끄러워. 되게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아, 인철 나원 님. 자, 저한테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사랑해요. 소리 끄게요, 님은. 알았어요. 아, 튕기기는. 아니, 빠빠리. 빠리. 빠리. 노래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방이 좀 너무 어수선한 것 같은데 방장님께서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노래 부르면 내릴게요. 노래 한 곡 불러도 되겠습니까? 아. 야, 코토야. 방장님. 예? 이별했죠. 금쪽이 저 비응신년 이 세계에도 아 근데 방... 빠래! 아... 다들 왜들 저러시는지 나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야, 코트야, 일단 뭐 헛소리 하지 방장님... 말고 뭐라고 말아. 명령이다. 예. 방장님, 예, 저 너무 매너가 없는데 저분 누구요? 저 맨 위에 있는 분이요. 아, 네. 금쪽이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좀 너무 잔잔하네요. 네. 올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네. 방에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방 분위기가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좀 토크하고 싶어서 들어온 건데. 아, 정말 매너들이 너무 없으시네. 어지러우세요? 아니 뭐 제가 뭐 유별나게 예민한 건 아니고 예, 좀 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들 그러실까 진짜. 그럼 이참에 아예 강퇴를 시켜버리죠. 토크력도 없고 그냥 관종력만 있어갖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이 또 시간인지라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근데 저 님 처음 봐요. 금쪽이 님. 아, 근데 이 방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 코트야, 노래나 해라. 아, 저 똥 낑기는 소리 하지 마. 야, 코트야. 어? 돼지야씨. 병신 새끼들. 누군데요, 저분이? 인철 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네, 인천 사는 28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주제가 이사 얘기였거든요. 아, 이사요? 네네. 아, 이사 쉽지 않죠. 근데 다들 뭐 저 전세 사십니까? 월세 사십니까? 자가 사시나요? 자가는 아니고요. 아, 월세들 다 사시잖아요. 아니 아니요. 전세요? 네네. 오. 네, 여기 집값이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어가지고.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역마다 다 다르지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지역이 어디시라고요? 인천이요. 인천? 인천은 어때요? 인천은 뭐 가격이 뭐 땅 뭐 싼 편이에요. 인천은 뭐 솔직히 송도 이쪽만 제외하면. 네네. 가격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애초에 뭐 이렇게 큰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괜찮죠. 인천. 인천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왜 뭐 왜 이렇게 뭐 어떤 고민이신데요? 왜 지금 사시는 곳에서 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살 지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여기도 집값이 만만치가 않을 뿐더러 주변 인프라 같은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서. 어디 사시는데요? 저 여기 송파고요. 송파면은 괜찮죠. 인위 왜 다운그레이드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주변에 이게 학세권이어가지고 여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뭘 원하시는데요? 좀 더 싸고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인프라가 똥망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어서 얘기하고. 송파가 있었어요. 인프라가 후지다고 얘기하는 사람 난 처음 보네. 그래요? 그쵸. 송파면은 진짜 괜찮은 건데 좀 뭔가.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인천 가면은 훨씬 더 좋은 집을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원룸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투룸? 네네. 아 원래 투룸? 제가 건대 살다가 지금 넘어온 거라서. 다세대 주택인가요? 빌라요. 아 빌라. 빌라 송파에 빌라 투룸이면은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인데. 아. 그래서 다들 저한테 인천을 많이 추천하는데 인천에 좀 친구가 제가 또 친구가 없으면은 또 그런 것도 불편하거든요. 혼자 살면 좀 외롭잖아요. 근데 이미 친구가 없어서 토크온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사이버에서 놀 때랑 또 실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결이 다르니까. 뭐 여기서도 이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제권 경제력이 있고 뭔가 좀 어떤 사회적인 곳은 아니잖아요, 토크온이. 아니, 사회적인 건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요? 어디 살으셨었어요? 뭐 어디 꼭 살았다고 해서 거기를 네. 잘 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나 어떤 인프라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알고 있죠, 아무래도. 좀 공감이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송파 사시는데 인프라가 떨어진다. 좀 더 넓은 집 가고 싶다. 지금 여기서 월세 내고 투룸 월세 뭐 얼마 내시는데요? 얼마를 내냐요? 월세 아니라니까요. 아 전세. 어, 전세 전세. 네네네. 전세. 전세 전세금 그럼 얼마 있어요? 지금 보증금이요.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본인들 이제 팬들이 자꾸 물어뜯으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 그럴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네. 너무 가까운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송파 어그로 잘 봤습니다. 왜 송파 어그로예요? 제가 사는 거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그 방장님이 송파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 방장님이 네네. 약간 그 우리 이제 평균치의 어떤 사고 체계랑 약간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갖고 예, 그러니까 송파 솔직히 우리가 이제 꽂힌 거는 시청자분들은 송파의 인프라 드립이 약간 저희는 어 갸우뚱하게 만드는 아니 송파의 너무 학교 근처여가지고 네네 너무 학교 근처여가지고 대학교 근처에 살다가 이제 막 초등학교, 고등학교, 막 중학교 이쪽에 오니까 다르더라고요. 주변에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주변에 이 학교들 때문에 음식점도 너무 일찍 닫고 배달도 그렇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송파 무슨 동인데 배달이 아니 여기 문정이야. 아, 문정이요? 네네. 문정동? 네네. 문정동 지금 배달의 민족으로 문정동 그냥 저 찍고 보니까 24시 배달되는데 쎄고 쎘는데요? 리뷰 보니까 막 두 달 전, 세 살 전, 세 달 전 막 이러던데. 에? 뭐 이제 저기 법조단지 이쪽으로 나가야지 뭐가 좀 있고 이 근처에는 없더라고요. 학교 근처가.
문종동 진짜 괜찮은 동네인데. 근데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고민을 할 정도라면은 지금 사는 곳에 분명히 우리 방정님께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드셔서 이제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정확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24시 배달 안 되는 곳이 많다. 뭐 배달 리뷰도 막 두세 달 전에 돼 있다. 사실 문정동으로 지금 찍고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금 꽂히는 거죠. 아무래도 토크 내에서 이제 좀 허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확실히 대학가 근처랑 다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대학가 근처요? 네네, 제가 건대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대 부근에 살다가 이제 그 송정동 송파 문정동 네네. 가니까 약간 좀 그런 걸 느끼셨다. 네. 건대 사셨다가? 네, 본인 와이프도 이쪽 사시지 않았나? 건대 쪽 네? 살다가. 본인 이제 결혼하시는 분도 그쪽 사시지 않아요? 건대 쪽? 문정동 학원가랑 주택. 아니요. 저 모르겠어. 저도 몰라요. 어디 아, 살았었는지. 네. 그럼 뭐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그럼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네. 저도 그냥 물어본 거여서 별뜻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죠, 여러분들. 이게 이분의 특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뭐 갑자기 무슨 특징이에요? 본인이 얘기했을 때는 뭐 괜찮은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제 여자친구한테 듣지 못한 이야기였어갖고 근데 아시는 듯이 본인 여자친구도 건대 쪽 사셨었잖아요. 와이프도 저 아직 결혼하신다고 거... 들었었어가지고 기사 봤어요. 기사. 예. 네네. 근데 제가 네네. 모르는 이야기라서 건대 쪽에 살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보셨어요 그러면은? 같은 학교였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 서울 예종 나오셨어요? 아니요, 그 대학은 아니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었어가지고. 같은 고등학교요? 네네.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었다고? 네네. 건대 쪽?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쪽에 있었는데 저. 미사랑 그 어디냐? 하남. 뭐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뭐. 근데 뭐 고등학교 뭐. 네, 고등학교만 같이 나왔어요. 아 알아요? 아예 본 적 있었어요? 네, 같은 반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에? 네? 같은 반이요? 그럼 혹시 담임 선생님 이름이 뭐였어요? 성함이? 성함을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찾아봐야 되는데. 아니 그럼 예술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예술은 안 하고 예체능 쪽에 있기는 했었는데 예술은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럼 과가 뭐였어요, 님은? 저는 미용이요. 과는 이제 인문계인데 야, 저가 전공한 거는 미용이다. 담임 이름은 잘 모르시고. 네네. 졸업 앨범이도 있어요, 혹시? 네, 당연하죠. 아, 진짜요? 네. 졸업 앨범도 있다고? 네. 아니 그러면은 네네. 제가 주영이한테 물어보면 알겠네요? 알겠죠? 오 진짠가 보네? 네네. 뭐 이런 거 거짓말해서 뭐 할 것도 없고. 아 이름이 뭐지 선생님.
지금 뭐게 친하진 않았었나 봐요. 같은 반에서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놀고 그랬었죠. 오, 그러면은 이름을 알겠네. 말씀하시면. 네, 말하면 알 거예요. 그럼 쪽지로 한번 보내 주면 안 돼요? 물어보고. 제 이름을요? 예. 네, 네. 제가 신상을요? 아니. 제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는 안 알려 드리는 거죠. 저만 보는 거죠. 하실 것 같은데 무서워서. 아, 이거 까면은 큰일 나죠. 자기 저 신상 정보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토크온이 철저하게 익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플랫폼인데. 아이, 고등학교 선생님 알 것 같은데. 아이씨. 그걸 왜 까요? 그거 까면은 님 저 고소하셔도 되죠.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쪽지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무서운데? 아니, 너무 반갑잖아요. 동창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식에 오실 수도 있는데. 아, 그렇게 연락은 아니야. 졸업하고 나서. 안 그래도 반가워서 이제 예전에 이제 유튜브 한다길래 이제 방송 들어가서 나 이제 땡땡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퇴당해가지고. 아, 고등학교 그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니까 강퇴했었다고요? 네네, 그냥 그 특정 고등학교 얘기하면 강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놀랬어요. 두 분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노잼일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이름 저 뭐야 쪽지 보내주시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깨어있어요? 네네. 전화도 할 수 있죠. 무서운데 이거? 왜 무서워요? 왜? 뭐 오픈하시거나 막 그럴까봐. 아니 이름을, 아니 왜 오픈을 해요 제가? 제가 그렇게 하면은 제가 다치는 일인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 공연성이 항상 있는 그런 곳인데 방송에서 남의 이름, 남의 신상 정보 이런 거 깠다가는 제가 되려 당하는 건데 제가 왜 님을 공격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요. 막 채팅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제가 까지 않으면은 시청자분들은 모르잖아요. 저를 못 믿으신다는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솔직히 뭐 얘기를 해보고 싶기는 한데 뭐 너무 댓글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제 입장에서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인은 오히려 이제 BJ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 되게 보호를 하죠. 왜냐면은 밖에서 야방할 때도 지나가는 행인분들 얼굴 같은 거 안 나오려고 항상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요 방송을 덜어. 선생님 이름 찾았어요. 일단 선생님 이름 먼저 보내드릴게요. 본인 이름은 왜 못 알려줘요. 아니 싸운 것도 아니고 먼저... 싸운 것도 아니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았다면서요. 이게 엄청난 인연 아니에요 솔직히? 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네네? 쪽지로 보내드리면 안 뜨죠? 아 쪽지로 보내... 아 안 떠요. 네 안 떠요. 진짜 안 떠요. 이거는 선생님 이름. 아니 본인 이름 아니에요? 야, 이건 제 이름 아니죠. 너무 일단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게 막 너무 욕하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잠깐 물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네. 선생님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물어보셔서. 알았어 잠깐만. 방송 보고 있었대. 근데 나 뭐지? 나 건대 쪽에서 고등학교 나왔거든? 근데 그거 방송에서 말하는 거 상관없고 다 아는데 중요한 건저 친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이름 말하기는 싫으면서 내가 뭐 어디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말고를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건 어디 고등학교로 얘기 안 했는데?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해. 아니, 내 친구면 나 솔직히 같이 밥 먹은 친구 몇 명 생각 안 나거든. 그래서 진짜 친구면 나한테 연락을 하면 되지. 지금 대화 내용 자체가 되게 웃기네.
그런가? 나도 근데 사실 동창 만나면 반갑지. 근데 강퇴한 적 있어 진짜? 학교 얘기했다고? 아니야, 나 근데 방송 초반에는 아예 애초에 그냥 그런 시스템 아예 모르잖아. 그때는 그 매니저 봐주던 사람들이 막 그냥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근데 애초에 난 맨날 나 학교 광양고등학교입니다 이러고 말하고 다녔는데. 오, 저 학교는 이름 얘기 안 했는데. 나는 네. 나 학교 어디 나왔는지 다 얘기하고 다녔어. 아, 담임 선생님이 성함이. 그럼 이분은 고3 때 적이네? 이름 말해보라고 해봐. 이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되게 불쾌하시다 그러고 전 학교를 까거나 뭐 그냥 두 분 결혼에 대해서 축하한다 그랬지 뭐 그거에 대해서 비꼬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아니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뭔가 너무 약간 좀 저기가 있네. 뭔가 약간의 어떤 기싸움 같은 게 좀 있네. 그러니까 이상한데 아니, 너무? 기싸움이 아니라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 아. 근데 이제 뭐 무슨 일 있던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지금 솔직히 내가 방송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나 불편한데? 저 이상하다고 한 적 없는데 그냥 죽은 저런 축하한다고 그렇게밖에 말 안 했는데. 나 10년 동안 한 번도 고등학교 애들이랑 연락해 본 적 없어. 아 그래? 응. 그래 근데 뭐 네, 저는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오픈하거나 얘기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네요. 아 그랬구나. 야 뭐 알겠어 일단 주영아 알겠어. 뭐지? 네, 좀 뭐 분위기가 좀 많이 이상해졌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 저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분이 또 그렇다고 하니. 뭔 일이래 여러분들? 네. 당황스럽네요. 네. 네. 아니 나는 이 친구도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고 주영이도 그러고 오랜만에 만나고 저기 했으면은 저 뭐 내 상에서도 이게 진짜 인연이라는 게. 그쵸 그쵸. 불편하다고 하면 일단 죄송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듣고 있대요. 아 그래요? 방송 보고 있대요. 듣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네. 그 뭐 제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야 토크는 어저께 들어오셔서 결혼하신다 그래서 기사 봤는데 그랬다고 해서 그런 거였는데. 근데 고등학교 이름도 말 안 하고 주 그냥 그렇게밖에 얘기 안 했는데. 뭐 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아니 분위기 많이 이상해가지고 지금. 예, 이상하네. 아니 근데 채팅창에서 네네 막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그래도 본인 같이 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네네. 채팅창에서, 아니 이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아니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 뭐 혹시 뭐 뭐였냐고 추측하는 사람도 그런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말을 안 하죠. 예,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예. 저는 말 그대로 그냥 그런 거 없었고 아무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런 뭐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억가? 추측?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주영이가 기재 좀 저 약간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뭐 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본인 이제 이름을 이제 안 밝히고 하니까 그게 아,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아. 기분 나쁘죠. 네. 그러니까 쪽지로 좀 보내줘요. 내가 주영이한테 보낼 테니까 카톡으로. 아니 내가 공개를 안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공개를 하는 거야? 못하겠어요. 분위기도 이상하고. 아니 분위기 이상한 게 뭐 있어요. 아니 오히려 주영이가 더 뭔가 누군데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이름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에반가? 뭐 기회가 닿으면은
뭐, 아, 내가 이랬었어. 뭐, 그, 방송에도 그런 얘기 아니, 했었는데. 라고 나한테 쪽지로 할게요. 보내달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모르게. 시청자한테 얘기 안 한다니까. 아, 근데 뭔가 불안해요, 저도. 에? 지금 안 그래도 그 분께서 또 예민한데 막 분위기까지 이러니까 이상하니까 지금. 뭐 이사 얘기했다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네. 근데 둘이 확실히 친하진 않았었나 보다. 주영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뭔 뭐, 일이 그럴 수 있겠죠? 있었겠지. 그냥 넘어가. 기읍 뭘 끝까지 추궁하고 있냐? 뒷자리에서 같이 이제 앉아서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그래, 그냥 동창이었나 보지, 그냥. 뭐, 그냥 이게 좀, 예. 그죠? 여자들의 세계는 참알 수가 없네. 근데 이분도 기분이 좋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 이분한테 욕 그만해요. 씨발년이라는 둥, 그런 새끼가. 아니, 욕을 하십니까? 선생님이여나 네가 뭘 주영이랑 놀아? 너 같은 숟가락 포크 들고 급식실 습격하는 년이랑은 안 놀아준다. 이게 되지 뚱땡이 퉁순이 나.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분이 기분 나쁜 거는, 초성이라도 얘기해야 돼. 아이, 초성, 아이, 얘기하지 마. 됐어요. 얘기하기 싫다는데. 얘기하지 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의사 그렇구나. 얘기하다가 결국 뭐 이렇게까지 왔네요, 네. 뭐 거짓말이라 그래갖고 괜히 또 아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스날 박주영 동창이라고 그냥 넘어가. 이름 안 밝히고 아는 척하니까 예민한 건데 그분이 예민하다 이러고 있네. 이름 밝히면 끝나는 건데. 근데 밝히기 싫대잖아. 여러분들이 자꾸 욕을 해갖고. 그리고 나를 못 믿겠대요. 내가 주영이한테 이제 뭐 쪽지 받은 거 이제 주영이한테 보내주면은. 근데 이해는 간다. 예. 새벽 5시에 토크온하고 있더라라고 동창들한테 퍼지면 뭔 망신이노. 아, 저 토크온 하는 건뭐 주변 사람들 다 알아서 상관은 없는데. 내가 본인들이 좀 초반부터 이 이렇게 권리 증공 걸린 억까하시니까. 미친년 되니 저 사람도 나름대로 방어 기제 펼친 거지 그냥 넘어가.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그냥 뭐 목소리로 알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도 뭐 방송하다가 뭐 동창들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너 혹시 목포 상동 살지 않았었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나 맞는데 누구야? 뭐, 나 상동초등학교 땡땡땡 진짜? 누군지 몰라. 근데 반갑다. 이렇게 하긴 하지. 저 방송 제가 이제 13년 차인데 13년 차 동안 이때까지 여지껏 방송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다 들어왔었어요. 태훈이 맞냐? 누구요? 그녀는 나 지가 누구? 초반에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주제 꺼내더니 이제 와서 아몰랑 시전해버리네. 내가 언제 아몰랑 시전을 했어요? 아니, 괜찮아. 근데, 아니, 여러분들, 이거 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냥 뭐, 넘어가요. 넘어가고. 아니, 그래서, 저, 뭐야.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 아, 그것도 프라이버시? 아니 뭐 어차피 본인 방송에서 뭐 애들이 깔 텐데 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아, 것도 그, 안 보고. 저 시청자분들이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좀, 저, 속상하셨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능력 있는 분이네. 이분도 어쨌건 서른이잖아요. 서른인데, 송파에서 투룸 전셋집 살고 있을 정도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단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죠. 그니까, 전세 살고 그래서 송파면은. 이사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가 더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뿐인데.
아니 근데 인천은 솔직히 송파에서 인천 오는 건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저 같으면 송파에서 계속 살 것 같은데 왜 인천으로 와요? 좀 집이 좁아요? 뭐 키워요? 원래 개를 키웠었는데 못 키우게 하니까는 아무래도 그냥 내 집을 마련을 하냐 아니면은 뭐 좀 더 넓은 집으로 그냥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하나 보네. 네, 그래서 뭐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만. 다 방에 있는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 오기 전까지 말씀들 하고 계시다가? 네네. 아. 그래요. 무슨 일대일 방인가? 아,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예. 에, 에. 여러분 잠깐만.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예. 네. 재밌네요. 아. 저 사람 동창 아니에요? 예. 네. 동창 아닙니다. 예. 네. 동창 아닙니다. 동창 아니래.
쪽지로 내용 주고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쪽지로, 그니까,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한테 이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니까, 저 사람이 동창은 아니고, 저 사람한테 내용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지. 그게 이제 주영이 동창이었나 보지. 예. 모르지, 저 방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었는지. 쌈 변에 피고 갈게요. 아, 난 진짜 동창인 줄 알았어. 핸드 광채 풀어주라고? 오케이. 내가 풀었어. 내가 학교 이름이랑 그 담임쌤 이름 자주 썰 풀어서 좀 드니까 저 내용은 애초에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임. 주영이는 좀 쎄했던 게 동창이고 하는데 누가 동창을 여러분 봐봐 동창이면은 주영이라고 부르지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 뭐 이렇게 존칭을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기분 더럽지 주영 입장에서. 미스터리가 아직 안 끝났었네. 기우 기우. 전혀 조심스러운 태도 아니었어. 어제는 또 20대라 그랬잖아. 저러고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개풍 정도 물어봤어야 했다. 동창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일단 목소리로는 아예 모르겠어. 친구면 연락. 그게 누구야?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다가요. 네 코트인 척 하지 마세요. 죽여버리기 전에. 예, 저 죽여주세요. 뭐야 코트야? 아, 코트 아니에요. 뭐야? 아 근데 돈의 돈의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진짠가 본데? 예 맞아요 코트니. 맞아요. 코트님. 아 네네 안녕하세요. 화 좀 빼 씨발. 아 왜 욕하세요? 아니 방. 방송 중이네. 저 새끼 변으로 올라가려고. 아니 얼굴 안 보인다고 이렇게 살 좀 빼 씨발년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거 안 봐도 알아요. 너무 멋있네. 코트님. 네. 결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뭐 결혼했어? 땀방 갑시다. 누가 이런 했을 당시에 얼마 보냐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알아서 파악해라. 예?
고학벌은 아니지만 이 방에 있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되나요? 다들 대 네. 대학물 먹으셨어요? 예. 어느 정도면 이 방에서 가장 고학벌자예요? 서울대요. 서울대 나온 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저 투플님이요. 오, 서울대. 서울대 뭐 무슨 과세요? 기계항공이시래요. 기계항공과. 네, 할 줄 모른대요. 네, 뭐라고요? 할 줄 아는 건 없대요.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서울대 기계공학, 서울대 기계항공과라고요? 네, 이론도 모른대. 이론도 모르고 서울대 어떻게 들어갔어요? 저거 코트네. 아, 어떻게 들어갔어요? 아, 서울대 코트님이었어? 네, 어떻게 들어갔어요?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님 고졸인데 왜 오셨어요? 아니 저 고학력자 분들이랑 말 한번 섞어보려고 왔죠. 토크온에 이렇게 또 고학력자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노래만 한 소절 하시죠. 아이 관계는 아니잖아요. 여기 성악가 나온 분이 있어가지고. 성악가요? 네. 어디 학교요? 중 연대를 붙고 중대를 갔다던데. 연대 붙고 중 아 성악. 그럼 성악 하셨던 분 지금 계십니까? 네. 어떤 분이에요? 저 지금. 아 진짜 미친 새끼들 많다 여러분들. 아 진짜 병신들 사람은... 많다. 예. 아 진짜 씨발 정신 피폐해진다. 와 근데 진짜 새벽 4시 이후로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 진짜들만 남았네. 또 진짜잖아요. 학생증 인증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여기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을게요. 마음으로. 왜 나만 갖고 그래? 또 오셨네요. 아 예, 예. 아까 잠깐 나갔다가 방장님이 막 운전을 욕하던데. 예. 아 근데 방장님 방제를 그냥 씨발 대적대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닥쳐봐 개병신. 시벌년이 그냥. 또 코트 들고 그랬네 병신 같은 년. 바로 발작 해버린. 병신 말하는데 두참 걸렸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분열하고 계세요? 개병신이 말하는데 끼어들잖아요. 제가 이번에 말 걸었는데. 누가 개병신이에요? 어떤 분이? 저 새끼요. 저 새끼 닉네임 새끼 어떻게 돼요? 아 닉네임 뭔지 모르겠어. 걔 시벌년이? 아 이응이응이응님이요? 욕하지 마세요. 이거 방장님 약간 욕하는 거 많이 하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니 방장님이 이렇게 좀 뭔가 싸우고 이런 게 싫어갖고 방판 줄 알았는데 분열을 조장하고 계시네. 아니 그 시청자들님 욕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 근데 방정아 어? 방장님 이러셨었어요? 방장님 왜 착한 척이야 갑자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청자 병신들한테 욕하네요. 시청자 병신들하라뇨. 아 왜 불특정 다수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하십니까? 나는 시청자인데 지랄하네. 에이 방장 시발년.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송 채팅 보니까 너 나락인데 거의? 방장 개 돼지년. 돼지 같은 년. 아 욕하지 마세요. 에이 개 방장 호로년. 아 지금 욕만 했는데 돼지년. 왼손 빙빙. 안녕하세요 오징어라고 합니다. 방장님 이 방에 다른 여성분은 안 계신 거죠? 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저요. 오징어님 소리 끌게요. 말씀하세요. 저기 제주도 니달리요. 아, 뭔 개소리야. 씨발 돼지 같은 년이. 하... 진짜 씨발.
나이 좀 있고 심심한 분 매너 대화 좋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오세요. 네, 아 정신이 좀 피폐해지다가 이런 방제를 또 보니까 사막의 오아시스를 본 것 같네요. 수면방은 아니죠? 네. 아니요. 네. 왠지 불안한 분일까? 안녕하세요. 틀딱. 아, 아, 오케이. 아니, 소크라테스님. 안녕하세요. 저 사람 직원으로 뽑을 건가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컴머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컴머님은 자기국어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띠아님이 말 몇 마디 하는 거 듣고 왜 위대한 사람,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 아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난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졌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님은 난 진짜로 내 마지막 편일 줄 알았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냥, 저, 여러분 혹시, 예, 제가 졌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만하시죠. 네, 예, 커먼님. 여러분? 아니, 커먼님. 아, 좋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커먼님. 아니, 이거는 증거지. 이거는. 아니, 이게... 오케이, 아니, 잠시만요, 커먼님. 이거, 아, 조금... 이거 그냥 못 넘어요. 커먼님, 이거는, 저 지금 제 말 듣고 있죠? 커먼님이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진짜로. 딱, 지금 가서, 저 여자친구 다시 정한가, 그 뭔가 하는 C8년 깨워가지고, 사과. 아. 와 진짜 전두엽 망가진 새끼들만 다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 10분만 더 하고 정 없으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친구의 발목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뭐지? 누가 PC방에 계신가 봐요? 네, 제가 PC방이에요. 혼자 가셨어요? 네. PC방에서 뭐 게임하려고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잠깐 쉬러 왔어요. 아, P방에 쉬러도 갈 수 있구만. 네. PC방 의자가 편하긴 하죠. 등받이도 네. 있고. 네. 쫙 지켜놓고. 뭐 유사 소파죠. 뭐 좀 드셨어요, PC방에서? 아니요, PC방 오기 전에 밥은 먹고 왔어요, 밖에서. 게임은 아예 안 하시고? 게임은 불감증이 와서. 당연히 요즘 뭐 게임들이 할 만한 게임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쵸, 뭐 다 고였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아, PC방 간 지 꽤나 됐네요, 저도. 옛날에 그 PC방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죽은 아이가 돌아왔다? 죽은 아이가 돌아왔다니 무슨 소리예요? 영화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이거 뭐야? 와.